15. 레비는 아내를 2층으로 데려다 준 후 돌리가 거처하는 곳으로 갔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보나로서도 이날은 몹시 괴로운 날이었다. 그녀는 방 안을 스승이며 한쪽 구석에 서서 소리 높여 울고 있는 딸에게 환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하루 종일 구석에 서 있어. 밥도 혼자 먹고. 인형은 아예 못 볼 줄 알아. 너에게는 새 옷도 지어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딸에게 더 이상 어떤 벌을 주어야 할지 몰랐다. 아니요. 얘는 추잡한 계집애예요. 그녀가 레빈을 돌아보았다. 이 아이의 추악한 성질은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도대체 이 애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레빈은 몹시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에게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고 싶었는데 하필 이런 때에 오게 되어 화가 났다. 얘는 그리샤와 나무 딸기 덤불에 가서 그곳에서 얘가 한 짓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얼마나 추잡한지. 미스 엘리어트가 없는 것을 천번은 아쉬워하게 될 거예요. 이 여자는 아이들을 전혀 감독하지 않아요. 기계예요. 상상해보세요. 이 조그만 계집애가. 그리고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마시아의 죄악을 이야기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추잡한 성향이 아니에요. 그저 장난일 뿐이죠. 레비는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런데 당신은 어쩐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무슨 일로 온 거예요? 돌리가 물었다.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그 질문의 음주에서 레비는 자신이 하려던 이야기를 쉽게 틀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난 저곳에 있지 않았어요. 키티와 단둘이 정원에 있었죠. 그러니까 스티바가 이곳에 온 뒤로 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싸웠어요. 돌리는 현명하고 이해심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십시오. 키티가 아니라 그 신사에게 뭔가 불쾌한, 아니 불쾌하다기보다 소름 끼치는 남편으로서 모욕을 느낄 만한 것이 있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서 있어, 구석에 서 있으라니까.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에 어린 희미한 미소를 보고 꼼지락대기 시작한 마샤를 돌아보았다. 사교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여느 젊은들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고 있어요. 상류사회의 남편이라면 그저 이것을 기뻐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레비는 우울하게 말했다. 그런데 당신도 눈치챘습니까? 나뿐이 아니라 스티바도 눈치챘어요. 그이는 참모임이 끝나고 내게 솔직히 말하더군요. 내 생각에는 베슬롭스키가 키티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 그 참 잘 됐군요.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버리겠습니다. 레빈이 말했다. 아니, 제정신이에요? 돌리가 소스를 치며 놀라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코스차. 정신을 차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파니에게 가도 좋아? 그녀가 마시아에게 말했다. 안 돼요. 당신이 전 그러고 싶다면 내가 스티바에게 말할게요. 그이가 그 사람을 데리고 떠날 거예요. 다른 손님들이 올 거라고 말하면 돼요. 그 사람은 이 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싸우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로 레비는 두 눈을 명랑하게 반짝이며 말했다. 자, 마샤를 용서해 주시고 돌리.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그는 어린 범죄자를 위해 이렇게 말했다. 아이는 파니에게 가지 않고 어머니 앞에 머뭇머뭇 서서 기대에 찬 눈을 짓던 채 어머니의 시선을 붙잡으려고 했다. 어머니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자 돌리는 아이의 머리에 야윈 손을 다정하게 얹었다. 우리와 그 남자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 레비는 이렇게 생각하며 베슬롭스키를 찾으러 나섰다. 대기실을 지나치던 그는 기차역에 갈 수 있도록 콜리아스카에 말을 매라고 일렀다. 어제 용수철이 부수졌습니다. 하인이 말했다. 그럼 타란타스라도 준비해. 하지만 서둘러. 손님은 어디 계시지? 방에 계십니다. 레빈이 바센카의 방에 들었을 때 마침 그는 트렁크에서 물건들을 꺼내고 새 로망스 악보들을 늘어놓고는 말을 타기 위해 가죽 각반을 다리에 차고 있었다. 레빈의 얼굴에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바센카 스스로 자신이 시도한 연애 노름이 이 가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어쨌든 그는 레빈의 등장에 약간 당황했다. 가죽 각반을 차고 말을 탈 겁니까? 네, 이게 훨씬 깔끔하죠. 바센카는 굵은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고 오른쪽 고리를 조이면서 쾌활하고 선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분명 좋은 청년이었다. 그래서 바센카의 시선에서 소심한 빛을 알아차렸을 때 레비는 그에 대한 안쓰러움을, 집 주인인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아침 그들이 체조할 때 습기 먹은 평행봉을 들어올리다 부스뜨린 막대 조각이 놓여 있었다. 레비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 조각을 손에 쥐고 갈라진 끝부분을 부러뜨리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는 침묵했다. 그러나 갑자기 키티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기어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을 위해 마차에 말을 매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센카가 깜짝 놀라며 입을 열었다. 어디 가는 겁니까? 당신이 가는 겁니다. 기차역으로요. 레비는 막대 끝을 쥐어뜯으며 우울하게 말했다. 당신은 어디로 떠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손님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레비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막대의 갈라진 끝을 더욱더 빠르게 부러뜨리면서 말했다. 아니, 손님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지만 당신에게 이 집을 떠나달라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나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당신 좋을 대로 해석하십시오. 바센카는 몸을 똑바로 폈다. 당신이 내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는 마침내 상황을 이해하고 위엄 있게 말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레비는 특별히 흔들림을 감추려 애쓰면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이유를 묻지 않는 편이 당신에게 더 좋을 겁니다. 마침 막대에 갈라진 끝을 다 부러뜨렸기 때문에 레비는 손가락으로 막대의 굵은 양 끝을 잡고 막대를 부러뜨린 후 떨어지는 한쪽 끝을 내서 잡았다. 신경질적으로 긴장된 그두 팔, 그가 오늘 아침 체조할 때 만져본 근육, 빛나는 눈, 조용한 목소리, 특별히 실룩거림, 아마도 이런 것들이 바센카를 말보다 더잘 설납득시킨 것 같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경미라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블론스키를 볼수 없을까요? 어깨를 으쓱하는 것도 그 미소도 레빈을 자극하지는 않았다. 그가 뭘더할수 있겠어? 그는 생각했다. 지금 곧 그를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짓이야? 친구를 통해 그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정원에서 손님의 출발을 기다리며 스승인을 레빈을 발견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거 정말 우습군. 파리에게 물린 것 아니야?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우스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만일 젊은 남자가. 하지만 레비는 파리가 문 곳이 아직 아픈 것 같았다.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원인을 설명하려 하자 레비는 다시 창백한 빛을 띠며 황급히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발 원인을 해명하려 하지 마. 달리 어쩔 수 없어서 난 자네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 하지만 내 생각에 그는 떠나는 것을 그다지 유감스러워할 것 같지 않지만 나와 내 아내는 그가 여기 있는 것이 불쾌해. 하지만 그에게는 모욕적인 일이야. 그리고 이것도 우습지. 그건 내게도 모욕이고 고통이야. 나도 아무 잘못 없어. 나도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니까. 참, 자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사람이 질투는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정도면 우스꽝스러움의 극치를 할수 있지. 레비는 획 돌아서서 그를 떠나 가로수길의 으슥한 곳으로 가 혼자 계속 서성였다. 그리고 타란타스의 바퀴 소리가 들렸고 나무 사이로 바센카가 스코틀랜드 모자를 쓰고 근초에 앉아 타란타스가 들끓거릴 때마다 아래 위로 몸을 흔들며 가로수길을 지나는 모습이 보였다. 저건 또 뭐야? 집에서 한 하인이 뛰어나와 타란타스를 멈춰 세우자 레빈은 생각에 잠겼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레빈이 까맣게 입고 있던 정비기사였다. 정비기사는 베슬롭스키와 인사를 나누고 그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타란타스에 올라탔고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다. 스테판 아르가디치와 공작 부인은 레빈의 행동에 격분했다. 레빈 스스로도 자신의 리디클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망신스럽다고 느꼈다. 하지만 자신과 아내가 겪은 고통이 떠오르자 그는 또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자신에게 묻고는 그때도 지금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며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끝나갈 무렵에는 레빈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는 공작 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벌받고 난 뒤의 어린아이처럼 혹은 괴로운 공적인 접대를 끝낸 어른들처럼 대단히 생기발랄하고 명랑해졌다. 그래서 저녁에 공작 부인이 없는 동안에는 바센카가 쫓겨난 일이 마치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인 양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는 재능을 물려받은 돌리는 그 사건의 유머스러운 새로운 이야기들을 덧붙여가며 서너 번씩 이야기를 해 바센카를 웃다 쓰러지게 만들었다. 돌리는 손님을 위해 새 리본을 달리고 응접실로 나오다 갑자기 커다란 마차가 들끓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저런 커다란 마차를 탈 건가 했더니 스코틀랜드 모자를 쓰고 가죽 각반을 찬 바센카가 로망스 악보를 낀 채 근처 위에 앉아있더라는 것이다. 당신은 카레타를 준비하라는 지시라도 했어야 해요. 아니, 그런데 잠깐 기다려주시오 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난 생각했어요. 그래, 저 사람이 불쌍했던 거야. 보고 있자니 마부가 뚱뚱한 독일인을 그 옆에 태우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 리본도 쓸모없이 되고 말았죠. 16.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자신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 안나를 찾아갔다. 동생의 마음을 괴롭히고 동생의 남편에게 불쾌함을 주게 되어 무척 미안했다. 그녀는 레빈 부부가 브론스키와 어떤 관계도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나를 방문해서 안나의 처지가 바뀌었다 해도 자신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나에게 보여주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이 여행에 대해 레빈 부부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마을에 사람을 보내 말을 임대하게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레빈이 그녀를 질책하러 찾아갔다. 왜 내가 당신의 여행을 불쾌해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설사 그것이 내게 불쾌하다 해도 당신이 내 말을 타지 않는 게 내게는 훨씬 더 불쾌합니다. 당신은 내게 그곳에 가기로 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우선 마을에서 말을 새낸다는 것은 나로선 불쾌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놓고 목적지까지 태워주지 않을 거예요. 내게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날 괴롭힐 마음이 없다면 내 말을 타고 가요. 그가 말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레비는 정해진 날에 맞춰 처형을 위해 사두마차를 준비하고 진말과 승마용 말 가운데 그다지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를 하루 만에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말을 골라 여불 말로 준비했다. 이 집을 떠나 공작 부인을 위해서나 산파를 위해서나 말이 꼭 필요한 지금 같은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레빈으로서도 곤란한 일이었다. 그러나 레빈은 손님을 잘 접대해야 할 주인으로서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그의 집 밖에서 말을 빌리게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그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이 여행을 위해 지불해야 할 20루블이 그녀에게 매우 큰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인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돈 문제가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레빈의 충고대로 먼동이 트기 전에 출자 출발했다. 길은 좋고 콜야스카는 편안하고 말은 잘 달렸다. 마부자리에는 마부 외에도 레빈이 안전을 위해 하인 대신 딸려보낸 사무원이 앉아있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잠시 꾸벅꾸벅 졸다 눈을 뜨자 마차는 어느새 여인숙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말을 교체해야 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레빈이 스비아시스키의 집에 가는 길에 머문 그 부유한 농부의 집에서 차를 마음껏 마시고 안악들과는 아이들에 관해 노인과는 그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브론스키 백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10시에 다시 길을 떠났다. 그녀는 집에 있는 동안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생각에 잠길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4시간가량의 여정에서 이전에 억눌려 있던 생각들이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온 생애를 전에 없이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 생각들은 그녀 자신에게도 낯설었다. 처음에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물론 공작 부인이 특히 키티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마음에 쓰였다. 마샤가 다시는 그런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리샤가 말에 채이지 말아야 할 텐데. 릴리의 위가 더 이상 나빠지지 말아야 할 텐데. 하지만 그 다음에는 현재의 문제들이 가까운 장래의 문제들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떻게 모스코바에서 올겨울에 새로 새집을 구할지, 어떻게 응접실의 가구를 바꿀지,
어떻게 큰딸의 외투를 마련할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먼 장래의 문제들이 그녀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나? 딸들은 아직 괜찮아.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들은 지금은 내가 그리시아를 가르치니 괜찮아. 하지만 그것도 단지 내가 지금 임신을 하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이잖아. 물론 스티바에게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어. 그러니 난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겠지. 하지만 만약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그러자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여자들이 고통 속에서 아이들을 낳도록 저주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불공평한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임신하는 것, 그거야말로 괴로운 일이지.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임신과 그 마지막 아기의 죽음을 마음에 그리며 생각했다. 그러자 여인 숙에서 농가의 젊은 아낙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아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름답고 젊은 아낙은 명랑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무사히 해산하게 해주셨죠. 하지만 사순절에 그 아이를 묻었답니다. 저런, 그 아이가 무척 가여웠겠네. 딸이 알렉산드로브나가 물었다. 뭐가 가여워요? 저 노인네에게는 손자가 아주 많은걸요. 걱정거릴 뿐이죠. 애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짐이 될 뿐이죠. 젊은 아낙의 얼굴은 착하고 예쁘장하게 보였지만 그 대답은 다리아 알렉산드로바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떠올렸다. 그 파렴치한 말에도 일말의 진리가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그렇지. 다리아 알렉산드로바는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다. 임신, 입덧, 사고력의 둔화,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 무엇보다 추한 외모, 키티도, 부풋하고 예쁘던 그 키티도 얼마나 망가졌어. 나도 임신하면 흉해지겠지. 나도 알아. 분만, 고통,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그 고통, 그 마지막 순간, 그 다음에는 수유, 그 불면의 밤들, 그 무시무시한 아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거의 늘 경험한 젖꼭지가 갈라지는 그 아픔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흠칫 떨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병, 그 끝없는 두려움, 그 다음에는 교육, 추악한 기질, 공부, 라틴어. 여기서 추악한 기질은 어린 마샤가 딸기나무 틈에서 저지른 죄악을 떠올렸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공부, 라틴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그 아이들의 죽음이. 그러자 또다시 그녀의 마음속에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끝없이 괴롭히는 쓰라리는 기억들이 떠올랐다. 크로프로 죽은 크로프는 후두의 가장자리에 섬유소성의 가막이 생기는 급성염증이라고 그러네요. 목소리가 쉬고 호흡곤란이 생긴다. 이런 크루프라고 하는 병의 이름입니다. 크루프로 죽은 마지막 젖먹이 아들의 죽음. 아들의 장례식, 그 자그마한 장밋빛 관 앞에 선 이들의 무심함. 귀밑 머리가 곱슬거리는 그 창백한 작은 이마 앞에서 레이스 십자가 달린 작은 장밋빛 관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놀란 듯 부러져 있는 그 조그만 입 앞에서 그녀가 느낀 가슴을 찢는 듯한 고독한 아픔. 그럼 그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걸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얻는 게 도대체 뭘까? 난단 한순간의 평온도 누리지 못한 채 어떨 때는 임신 때문에, 어떨 때는 수유 때문에 끊임없이 화를 내고 불평을 늘어놓고 스스로도 기진맥진해야 할뿐 아니라 남까지 괴롭히고 남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게 될까? 내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불행하고 가난한 아이들로 자라게 말 것인가? 지금만 해도 그래. 만약 레빈 부부의 집에서 여름을 보내지 않았다면, 아, 모르겠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물론 코스차와 키티는 그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세심하지. 하지만 그것도 계속될 수는 없어. 그두 사람도 아이를 갖게 되면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거야. 그들은 지금도 가까워야 하잖아. 그럼 자신을 위해 거의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아빠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굴욕을 견디지 않는 한, 난 혼자 힘으로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 글쎄, 가장 다양한 경우라고 해봤자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것. 내가 그럭저럭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일까? 기껏해야 그 애들은 겨우 큰딸이 되지 않는 것 정도겠지.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고작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생이.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되고 말았어.
또다시 그녀는 머릿속에 젊은 아낙의 말이 떠올랐고 그 기억은 또다시 그녀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 일말의 잔혹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멀었어요, 미하일라.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자신을 소스라치게 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무원에게 물었다. 이 마을에서 7베르스타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콜야스카는 마을 길을 지나 작은 다리로 나아갔다. 다리 위에는 어깨에 새끼줄을 짊어진 명랑한 아낙들이 낭낭하고 유쾌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무리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아낙들은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콜야스카를 돌아보았다. 다리의 알렉산드로보나에게는 자신을 향한 얼굴들이 모두 건강하고 즐거워 보였으며 생의 기쁨으로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모두가 생을 살고 모두가 생을 즐기는구나. 아낙들을 지나치고 언덕으로 접어들었다. 다시 빠르게 달리는 동안 그녀는 낡은 콜야스카의 유연한 용수철에 기분 좋게 흔들리며 계속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는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온갖 걱정거리로 나를 죽이는 세계에서 해방되어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게 됐어. 이제야 겨우 잠시나마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야. 모두들 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 아낙들도, 동생 나탈리아도, 바렌카도, 지금 내가 찾아가고 있는 안나도, 나만 그렇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안나를 공격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과연 내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긴 해. 내가 바라는 방식의 사랑은 아니지만. 난 그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안나는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잖아.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걸까? 그녀는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그것을 불어넣었잖아. 어쩌면 나도 그녀와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몰라. 그녀가 모스크바로 날 찾아온 그 끔찍한 시절에 내가 그녀의 말을 들은 것이 과연 잘한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 난 그때 남편을 버리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어야 했어. 어쩌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과연 지금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난 그를 존경하지 않아. 그가 필요할 뿐이야. 그녀는 남편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난 그를 견디고 있지. 과연 이것이 더 나은 걸까? 그때 난 아직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 내게도 아직은 아름다움이 남아있었으니까.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계속 생각에 잠겨있다가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손가방에는 작은 손거울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꺼내보고 싶었다. 하지만 마부와 들끙들끙 흔들리는 사무원의 등을 보면서 그녀는 만약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뒤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것 같다고 느껴 거울을 꺼내지 않았다. 비록 거울을 보진 않았지만 그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유독 친절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스티바의 친구인 착한 투톱치인을 떠올렸다. 투톱치인은 아이들이 성홍열에 걸렸을 때 그녀와 함께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고 더욱이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또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었다. 남편이 그녀에게 농담삼아 들려준 말에 따르면 그는 그녀가 세 자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정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연애가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눈앞에 펼쳐졌다. 안나는 나도 잘한 거야. 그러니 난 결코 그녀를 비난할 수 없어. 그녀는 지금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그리고 나처럼 짓눌려 있지도 않아. 분명 그녀는 늘 그랬듯이 생기 있고 똑똑하고 모든 것에 솔직하겠지.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생각했다. 그러자 교활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술을 주름지게 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안나의 연애를 생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가상의 불특정 남성과 함께 안나의 경우와 거의 똑같은 연애에 빠지는 상상을 했다. 그녀도 안나처럼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놀라고 당혹스러워하는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모습이 그녀를 미소짓게 했다. 그런 공상 속에서 그녀는 큰 길에서 보즈드 비젠 스퀘어로 갈라지는 분기점에 이르렀다. 17. 마부는 사두마차를 세우고 오른쪽의 호밀밭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농부들이 첼레가 옆에 앉아있었다. 사무는 마차에서 뛰어내리려 하다가 마음을 바꾸고 한 농부에게 명령조로 외치며 자기에게 와보라고 손짓했다. 마차가 달리는 동안에 불던 산들바람도 마차가 멈추자 멎어버렸다.
등에들은 맹렬히 자기들을 쫓는 땀투성이의 말들에게 착 달라붙어 있었다. 첼레가 옆에서 낫을 두들기는 금속성의 소리도 잠잠해졌다. 한 농부가 일어나 콜리아스카 쪽으로 걸어왔다. 이봐, 게을러 터진 것 하고는. 사모는 맨발로 고르지 않은 메마른 길의 울퉁불퉁한 곳을 밟으며 느릿느릿 걸어오는 농부에게 환한 목소리로 외쳤다. 와보라니까. 보리수 껍질을 머리에 동여맨 곱슬머리 노인이 굽은 등을 땀으로 그뭇하게 적신 채 걸음을 재촉하며 콜리아스카로 다가와 햇빛에 그을린 한 손을 마차의 흙바퀴를 잡았다. 보즈드 비젠스코에라, 주인님 댁 말입니까? 백장님 댁이요? 그가 말을 되풀이 했다. 저기 저 언덕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오죠. 그 길로 따라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백장님이요? 그런데 노인장, 다들 집에 있나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그 농부에게 안나에 관해서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 모호하게 말했다. 댁에 계실 겁니다. 농부는 맨발로 걸으며 흙먼지 위에 다섯 발가락이 선명한 발자국을 남겼다. 틀림없이 댁에 계실 겁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기색을 보이며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어제도 손님이 오셨거든요. 손님들이 아주 많이 오시죠. 누구를 찾으시는지. 그는 첼레가에서 그에게 뭐라고 소리치는 청년을 돌아보았다. 아 참, 아까 다들 말을 타고 탈곡길을 구경하며 이곳을 지나가셨지. 지금쯤 댁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신지요?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마부가 마부자리에 오르며 말했다. 그럼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군요. 바로 저기라고 했잖소. 저 너머에. 그는 콜리아스카의 흙바퀴를 한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젊고 건강하고 다부지게 생긴 청년도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뭐 추수할 건 없으신지?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노인장.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면 저택이 나올 겁니다. 농부가 말했다. 그러나 여행객들을 마지못해 놓아주면서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부는 마차를 출발시켰다. 그러나 모퉁이를 돌자마자 농부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잠깐, 어이, 이보시오, 기다려요. 두 목소리가 외쳤다. 마부가 마차를 세웠다. 그분들이 오시네요. 저기 그분들이 보이시죠? 농부가 계속 외쳤다. 보세요, 저기 오시잖아요. 그는 큰 길을 달리는 샤라반. 이 샤라반은 보통 말 한 마리가 끄는 무게 이륜 마차입니다. 샤라반 속의 두 사람과 말을 탄 네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말을 탄 사람은 말 시중꾼을 거느린 브론스키와 베슬롭스키와 안나였고, 샤라반 속의 사람은 바르바라 공작 영예와 스비아시스키였다. 그들은 승마도 할 겸 새로 들여온 탈곡기의 작동을 지켜보려고 나온 것이었다. 마차가 멈춰서자 말을 탄 사람들이 천천히 말을 몰며 다가왔다. 맨 앞에는 안나와 베슬롭스키가 나란히 말을 몰고 있었다. 안나는 갈기를 짧게 깎고 꼬리가 짧은 영국산 코브, 이 코브라고 하는 말은 다리가 짧고 튼튼한 말의 종류라고 합니다. 말 종류네요. 코브를 침착하게 몰고 있었다. 실크헤드 밑으로 검은 곱슬머리를 늘었더니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 통통한 어깨, 검은 승마복에 쌓인 날씬한 허리, 침착하고 우아한 승마 자세가 돌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처음 그녀에게는 안나가 마리를 탄 것이 무리하게 느껴졌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관념 속에서는 부인이 말을 타고 다니는 이미지가 경박한 젊은 여자들의 교태와 결합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교태는 안나의 경우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안나를 가까이에서 보자마자 돌리는 그녀가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묵인하게 되었다. 물론 우아해 보이기도 했지만 안나의 몸맵시, 옷,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너무도 단순하고 차분하고 훌륭해서 그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안나 옆에는 리본이 나풀나풀 날리는 스코틀랜드 모자를 쓴 바센카 베슬롭스키가 살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채 스스로에게 도취된 듯한 모습으로 사나운 회색 기병대 말을 몰고 있었다. 그를 알아본 다리의 알렉산드로버나는 유쾌한 미소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들 뒤에서 브론스키가 말을 몰고 있었다. 그가 탄 말은 짙은 밤색의 순종말로 질주해 오느라 흥분한 듯 보였다. 그 뒤에는 기수복을 입은 자그마한 남자가 말을 몰고 있었다. 스비아시스키와 공작 영예는 덩치 큰 검은 경주마가 끄는 새 샤라반을 타고 말탄 사람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낡은 콜라시카의 한 구석에 기대앉은 자그마한 사람이 돌이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안나의 얼굴이 갑자기 기쁨의 미소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안장 위에서 살짝 움직이더니 말을 전속력으로 몰기 시작했다. 콜라시카 옆에 이른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말에서 뛰어내린 후 승마복의 옷자락을 잡은 채 돌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정말 그리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내가 얼마나 기쁜지 상상 못할 거예요. 그녀는 돌리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대며 입을 맞추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 미소 띈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기도 하면서 말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알렉세이. 그녀는 말에서 내려 그에게로 다가오는 브론스키를 돌아보며 말했다. 브론스키는 회색 실크헤드를 벗고 돌리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방문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믿지 못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지런하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지었다. 바센카 베슬롭스키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는 손님을 환영하며 기쁜 얼굴로 머리 위에 리본을 펄럭였다. 이분은 바르바라 공장령이에요. 샤르반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자 안나는 무언가 묻는 듯한 돌리의 시선에 이렇게 답했다. 아, 다리에 알렉산드로브나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무의식 중에 불만의 빛을 드러냈다. 바르바라 공장령에는 남편의 친척 아주머니였다. 그래서 돌리도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다. 돌리는 바르바라 공장령애가 평생 부유한 친척들의 집을 떠돌며 식객으로 지내온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바르바라 공장령애가 아무 연고도 없는 브론스키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되자 그녀가 남편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모욕스럽게 느껴졌다. 안나는 돌리의 표정을 눈치채고는 당황한 나머지 얼굴을 붉히며 승마복 옷자락을 놓쳤고 그 바람에 옷자락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정지한 샤라반 쪽으로 다가가 바르바라 공작 영애에게 차갑게 인사했다. 스비아시스키도 그녀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괴짜 친구가 젊은 아내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그리고 마차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과 흙바퀴를 뜨덕뜨덕 부친 콜라스카를 흘기 쳐다보고는 부인들에게 샤라반을 타고 가라고 권했다. 그럼 내가 이 배기 쿠어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 말은 탈것이라는 비클을 러시아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클이라는 말이네요. 그럼 내가 이 배기 쿠어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말이 온순한데다 공장령애가 마차를 잘 몰거든요. 아니에요. 두 분은 그대로 계세요. 안나가 따고 오며 말했다. 우리가 콜라스카를 타고 갈게요. 그리고 그녀는 돌리의 팔을 잡아 끌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바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 우아한 승용 마차와 아름다운 말과 그녀를 에우산 우아하게 빛나는 얼굴들을 보자 눈이 부셨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랑하는 안나에게 일어난 변화였다. 덜 세심하거나 예전에 안나를 모르던 여자라면 특히 다리아 알렉산드로바나가 그곳에 오면서 생각한 것들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자라면 안나에게서 특별한 점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돌리는 이 순간 안나의 얼굴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에 오직 사랑의 순간에만 여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 흐린 모든 것들, 보조개와 턱과 입술주름의 또렷함, 얼굴 주위에 떠도는 듯한 미소, 눈동자의 반짝임, 몸짓의 우아함과 민첩함, 목소리의 풍부함, 심지어 말이 오른발부터 질주하도록 가르칠 테니 그녀의 코브를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베슬롭스키에게 화가 난 듯,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태도까지 그 모든 것이 특별히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 같았다. 두 여자가 콜라스카에 올라탔을 때 갑자기 그두 사람에게 당혹스러움이 밀려들었다. 안나는 돌리가 그녀를 바라볼 때의 무언가 캐문듯한 그 주의 깊은 눈길에 당황했다. 돌리가 당황한 것은 서비아시스키가 배기쿨이라는 말을 내뱉고 나자 자기도 모르게 자신과 안나가 탄 진흙투성이의 낡은 콜라스카가 부끄러워졌기 때문이다. 마부 필리프와 사무원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사무원은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부인들이 마차에 앉는 것을 도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마부 필리프는 마음이 우울해져서 그 외적인 우월함을 굴복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는 검은 경주마를 흘끼 쳐다보고는
샤라반의 메인 그 검은 말이 산책에나 좋지 40베르스타를 무더위 속에서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은 못할 거라고 판단한 후 비꼬듯 웃었다. 농부들이 모두 첼레가에서 일어나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손님들의 만남을 즐겁게 지켜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역시 기뻐하는군. 오랜만에 만났나 봐. 보리수 껍질을 동여맨 곱슬머리 노인이 말했다. 저것 보세요, 게라심 아저씨. 검은 종마로 곡식 다발을 나르면 일 속도가 무척 빨라지겠죠? 저기 봐, 저기 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여자야? 농부들 가운데 한 명이 부인용 안장에 앉은 파생가 베슬롭스키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 남자야. 어쩌면 저렇게 못하냐? 어이, 여보게들. 우리 낮잠을 자야 될것 같지 않은가? 이제 무슨 잠을 잔다고 그래? 노인이 곁눈질로 해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것 봐, 벌써 한낮이 지났네? 낮을 들어. 자, 어서 시작해. 18. 안나는 돌리의 야위고 지친, 먼지가 잔주름을 뒤덮은 얼굴을 바라보며 돌리가 야위였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이 더 예뻐졌다는 사실과 돌리의 시선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한숨을 쉬며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당신은 날 보면서 내가 이런 처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뭐, 괜찮아요.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내게 마법 같은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꿈처럼 말이에요. 꿈에서 무섭고 오싹한 기분을 느끼다 문득 잠에서 깨면 그 두려움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난 괴롭고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이곳에 온 후부터는 너무 행복해요. 그녀는 돌리를 쳐다보며 무언가 묻는 듯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기뻐요. 돌리는 미소를 지었으나 무의식 중에 자기가 의도한 것보다 더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당신을 보니 너무 기뻐요. 왜 내게 편지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감히 쓸 용기가 나지 않아서. 당신은 내 처지를 잊었나요? 나한테 말이에요. 감히 쓸 용기가 없었다고요? 당신이 날 안다면 내가 얼마나 난 당신을 다리의 알렉산드로브나는 오늘 아침에 자기가 한 생각을 안나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쩐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런데 이 건물들은 다 뭐죠? 그녀는 화제를 바꾸려고 아카시아와 라일락의 초록색 산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빨강색 초록색 지붕을 가리키며 물었다. 작은 마을 같네요. 그러나 안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아니에요. 당신은 내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녀가 물었다. 난,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코브를 오른발부터 달리게 하는 데 성공한 짧은 자켓 차림의 바센카 베슬롭스키가 여성용 안장의 가죽에 철썩하고 떨어지며 그들 옆을 전속력으로 지나쳤다. 말이 터득했어요. 안나 아르카지예브나, 그가 소리쳤다. 안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에게는 마차에서 그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거북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짧게 요약했다. 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난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이 그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모습 그대로 그를 온전히 사랑하지요. 안나는 친구의 얼굴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러고는 눈을 가늘게 뜬채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자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그녀는 분명 그 말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해하고는 돌리를 쳐다보았다. 만약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당신이 와준 것과 이말 때문에 모두 용서받을 거예요. 그리고 돌리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안나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 건물들은 도대체 뭐예요? 건물이 아주 많네요. 침묵의 순간이 지나자 그녀는 또다시 물었다. 하인들의 숙소, 종마 사육장, 마구간 그런 것들이에요. 안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공원이 시작돼요. 전에는 완전히 황폐한 곳이었지만 알렉세이가 모든 것을 되살려 놓았죠. 그는 이 영지를 무척 사랑해요. 그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열정적으로 영지 관리에 몰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소질이 워낙 풍부해서 말이에요. 무슨 일에 손을 대든 훌륭하게 해내죠. 그는 지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열정적으로 매달려요. 그는
내가 보기에 빈틈없고 훌륭한 영주가 되었어요. 심지어 영지 관리에는 인색할 만큼 돈을 아껴요. 하지만 영지 관리에만 그래요. 수만 루블에 관한 문제에서는 계산도 하지 않거든요. 그녀는 여자들이 자기들만 아는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스러운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짓는 그 즐거운 듯 하면서도 교활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저큰 건물 보이죠? 그건 새 병원이에요. 난그 건물에 10만 루블 이상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것이 다 거의 망하지죠. 게다가 저 건물을 어쩌다 짓게 된줄 알아요? 농부들이 그에게 목초지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하지만 그는 거절했죠. 그래서 난 그를 인색하다고 비난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함께 작용했겠지만, 그는 자기가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 병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건 사소한 일이죠. 하지만 난그일 때문에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집이 보일 거예요. 그 집은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집인데 외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정말 멋져요. 돌리는 정원에 있는 고목들이 다채로운 녹색 사이로 보이는 기둥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정말 그렇죠? 게다가 집 2층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감탄할 만해요. 그들은 자갈을 깔고 꽃으로 장식한 앞마당으로 들어가 차양을 친 현관 입구에 마찰을 댔다. 앞마당에서는 일꾼 두 명이 흙을 부드럽게 부순 꽃밭에 구멍이 많은 자연산 돌을 두르고 있었다. 아, 다들 벌써 와 있네요. 안나는 하인들이 현관 계단에서 마구를 벗기고 있는 말들을 보며 말했다. 저말 훌륭하지 않아요? 저게 바로 코버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이죠. 그 말을 이리로 끌고 와 설탕을 좀 주세요. 백장님은 어디 있죠?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온 제복 차림의 두 하인에게 물었다. 아, 저기 있네. 그녀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브론스키와 베슬롭스키를 보며 말했다. 공작 부인을 어디로 모실까요? 브론스키는 안나를 돌아보며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대답을 채 기다리지 않고 이번에는 다리아 알렉산드라보나의 손에 입을 맞추며 그녀와 또한번 인사를 나누었다. 발코니가 딸린 큰 방이 좋을 것 같은데. 오, 아니에요. 그 방은 너무 멀어요. 우리가 더 많이 만나려면 모퉁이에 있는 방이 좋아요. 안나는 하인이 가져온 설탕을 사랑하는 말에게 내밀며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의무를 잊었군요. 그녀는 현관 입구로 나온 베슬롭스키에게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호주머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는 웃음 띤 얼굴로 손가락을 조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왔어요. 그녀는 말이 설탕을 받아 먹느라 적신 손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했다. 안나는 돌리를 돌아보았다. 오래 묵을 수 있어요? 하루? 안 돼요. 난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돌리는 당혹감을 느끼며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마차에서 손가방을 꺼내와야 했던 데다 자신의 얼굴이 먼지로 뒤덮여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안 돼요, 돌리. 제발, 그럼 이따 봐요. 우선 들어가요. 들어가. 그리고 안나는 돌리를 그녀의 방으로 이끌었다. 그 방은 브론스키가 권한 호화로운 방이 아니라 안나가 돌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권한 방이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던 그 방은 돌리가 지금까지 누려본 적도 없는 외국의 일류 호텔을 연상시키는 그런 호화로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 너무 행복해요. 안나는 승마복 차림으로 돌리 옆에 잠시 앉으며 말했다.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해줘요. 전에 스티바를 잠깐 봤어요. 하지만 오빠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못하더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타냐는 어떤가요? 많이 컸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컸죠. 다리아 알렉산드로보나는 자신이 아이들에 대해 그처럼 냉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놀라며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레빈 부부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날 경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안나는 말했다. 다들 우리 집에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스티바는 알렉세이의 오랜 절친한 친구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고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그럼요. 하지만 우린 아주 잘, 돌리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네. 그런데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하나만 말할게요. 당신이 와줘서 아직 너무 기뻐요. 안나는 다시 그녀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날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기뻐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입증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아무것도 입증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나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불행을 끼치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긴 이야기가 될것 같으니 나중에 이 모든 것에 대해 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가야겠어요. 당신에게 한 해를 보내드릴게요.